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평택의 5대 전통시장 중에 한 곳인 서덕리 전통시장에 새물고추인 홍고추 시세도 알아보고 또 한 자루 정도 구매해서 고추장을 담아볼까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난 평택 장날 고추 시세를 알아보고 또 홍고추를 사러 갔다가 홍고추가 동이 나서 못 사가지고 왔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서덕리 전통시장의 시세도 알아봐 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매월 2일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5일장이 열리는 서덕리 전통시장은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면서 지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는데요. 주변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생활들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삶의 현장으로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이렇게 활기차게 열고 계셨습니다. 서덕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서덕리 농협 앞에 서덕리 농협 앞에 고추시장 섰네요. 서덕리 시장 앞에 이분 아니야? 이분? 고집게 한 사람 같아. 맞아. 응? 저분도 어제 나왔던 분인데? 맞아. 여기 팔고 계세요? 40g에 12만원? 아, 12만원. 안녕하세요. 요거 시세, 요거 좀 찍어도 되겠죠? 찍지 마세요. 아, 예? 왜냐면 시세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나무 흐르는 말만 듣고들 시세를 흐려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희는 그러지 않는데 아니, 저희 후에 다니면서 가는 사람 저희 올 때마다 꽃을 사가지고 가면서 7지 7지 산 가격을 올렸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올 때마다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응? 여기도 안 찍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 아저씨도 성함서 오신 분이 있으네. 저 아저씨, 여기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네? 꽃이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아, 꽃만 찍어요. 가격이 맞으면 좀 사가고. 지금. 아니, 찍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지금 고추도 산다 되는데. 아이 사지 마. 아이 딴 데 가서 사. 내부도 사지 마. 아이. 사지 마. 아이. 사지 마. 사지 마. 가 그냥. 괜히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아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찍으라는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쫓아와서 짜증을 내며 찍지 말라고 하시네요. 유튜버들이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서 시장 가격을 흐려놓는다나 만대나 참나 말이여 방구여. 전통시장을 3번 방문했는데요. 맨 처음 방문한 평택시장에서는 40kg짜리 두 자루, 다음날 성안장에서는 40kg짜리 두 자루와 32kg짜리 한 자루 가지고 있는 고추 몽땅 떠리에서 사왔고요. 지난 평택 장날에서는 홍고추가 동이 나서 구입을 못했었죠. 8월 12일 제가 방문한 서덕리 전통시장에서는 진정한 농사꾼은 보이지 않았고요. 주변의 오일장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고추를 팔고 계시는 분들만 계셨던 것 같네요. 고추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